이쪽 뮤직에서 이거 로투스 크로플 진짜 맛있어요. 나 지금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 특히 이 크림이 너무 진짜 맛있어요. 크림이. 얘가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다. 얘는 조금 내 눅눅하다. 과일이 좀 눅눅하. 진짜 달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다음에 또 사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랑 언니도 먹어보라고 한 입씩 주고 왔어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통적으로 막 빵 피자 먹고 빵 먹고 해가지고 지금 아 배불러요 완전. 배불러. 어 진짜 배부르다. 어 배불러. 배불러. 어. 이게 그런가 본데. 떡볶이. 와. 와 맛있겠다. 맛있는 달콤인데. 이거 귀엽다. 이거 문어. 아 문어 모양. 만두는 하나씩 그냥 먹으면 되겠다. 맛있다. 만두. 나도. 맛있다. 괜찮다. 자극적이지 않고. 어. 1단계인데 달달하네. 여기 또 단계별이 있어? 옛날 초등학교 때 먹던 떡볶이 생각나지 않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떡볶이가 진화하네. 요즘에는 가래떡볶이가 유행인가 봐. 또 그래? 엄청 질어. 두 개 더 있다. 되게 많다, 나는. 가래떡 세 개, 세 개인가 봐. 오, 네 개. 네, 아, 네 만두도 네 개더라. 어, 맛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큰 오줌 떡볶이 먹어가지고. 달걀 먹어. 달걀은 몇 개 넣어, 나는. 하나겠지? 오늘 시간 되게 빨리 간 것 같지 않아? 후딱 지나갔어. 난 요즘에 시간 금방 가. 내일 모레면 12월 31일이겠는데? 크리스마스 딱 하겠다. 그렇지. 이 안에 뭐 들어갔나? 우엉김밥. 이렇게?
중고자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봤어? 응. 저번에 먹어봤다. 근데? 여기 떡볶이 내가 넣어가지고 먹었었어. 아, 진짜? 응. 기억이 안 나. 언니가 가래떡 같다고. 그런가? 마라탕 먹을 때도 넣어서 먹고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냥 까먹어. 슈페너 크로플 스콘과 에그 타르트 진짜 맛있다. 오, 스콘. 동네에 스콘 맛집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여기 진짜 잘 샀다. 진짜 잘 찾았다. 와. 대박. 완전 바삭. 풍미 장난 아니야. 먹어봐요. 대박. 오늘 크로플에 빠져가지고 진짜. 풍미가 장난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바삭이. 고객께서도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드래곤 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니 먹고 싶은 거 그거 딱 두 개가 그거 아니냐? 그
거랑 더티 쪽. 바닥에 떨어지면 끝. 다 내 취향. 크다. 뭐 먹을까? 먹을까? 이거 바닐라 커스터드는 다 나간 거예요? 네. 아, 아깝다. 거기 빌려져 있는 게 전부예요. 아, 그러면은 생크림?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어때 언니? 몰라. 또 사불었네. 사불었어. 먹을 거. 빵순이. 빵순이에. 어쩔 수 없는 빵순이. 감사합니다. 빠른 귀가. 먼저 먹지. 도넛주. 생크림 먼저 먹어. 우와, 크림 장난 아니야. 크림 되게 많이 들었다. 크림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진짜 생크림. 제일 궁금한 거는 생크림이랑 얼그레이였는데 생크림 진짜 너무 맛있고요. 커스터드처럼 완전 꾸덕해요 크림이. 근데 개인적으로 생크림이 더 맛있다. 근데 얼그레이 향이 진해가지고 얼그레이 좋아하면은 이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크림 진짜 맛있다. 꽈배기는 엄마랑 언니 좋아할 것 같아서 샀는데. 아, 푹신푹신해. 근데 빵 같은 꽈배기고 바삭한 꽈배기는 아닌 것 같아. 바삭한 꽈배기. 인절미 콩고물. 바삭. 네,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 바삭한 게. 먹으러 와. 아? 생크림 진짜 맛있어. 오, 진짜. 진리다. 그것도 맛있었을 것 같아, 커스터드. 바닐라.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어디 거야? 파파 도넛스. 얼그레이보다 생크림이 진리야. 맛있다. 맛있어. 얘도 치즈빵. 딸려. 이거 진짜 맛있잖아. 내가 좋아. 어디가 초코가 많이 붙었지? 그 방. 요 방이야? 어, 와. 왜?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다 먹어. 한 입만 더 먹어도 돼. 만족하냐? 요크레이지. 한 입씩 베어 먹는 게 맛있네. 근데 이거 빵이 다 입이 뜨거워서 크게 안 벌릴 힘이. 여기 위에가 맛있네. 이런 거 하나씩 먹어야겠다. 어머나.
밥이다 밥. 왜 웃어? 잘 먹네. 지금 흰눈 덮는 작업. 어. 해춘하는 날. 해춘하는 날. 해춘. 내 전용 미용사가 있잖아. 나는 미용실 가는 것보다 너건 네가 더 잘해. 왜? 내가 딱 원하는 대로 잘해주니까. 오늘의 점심 간식이야? 부식 같다 진짜. 부식이다. 가르쳐줘 봐. 언제가 먹어야 돼? 아니 따로 먹어도 되고 같이 먹어도 되고 자기 취향껏.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조식 조식 조식. 응 조식. 별게 맛있다. 오늘 10년 젊어 보이지 않을까? 살찐했어요. 맛도 맛있다. 이렇게 갖고. 언제 먹을까 맛있네. 이거 맛있다. 딱 맛있는데. 괜찮네. 별거. 이걸 뭐 시누나. 시나무. 시모나. 이거 괜찮다. 이래도 잘 샀다 이거. 순이야? 우리 순이 예쁜 얼굴. 오늘의 아침 어디 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 보고 오늘 오붓한 시간 보낸다고. 아 그래?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아 뭐야. 왜? 진짜 가? 어 가지. 나는 빨래나 개고 있어야지.
왜 내가 불쌍해? 아니 왜? 그게 아니라 네가 뭔가 나한테 쓸쓸해하는 것 같아서. 아니 난 오늘 갑자기 가니까 엄마도 없는데. 내가 그랬잖아 어제부터. 오늘 혼자서 오부터 시간 보내겠네. 아, 그 뜻이었어? 어.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어. 엄마 가니까. 아니지.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왠지 잘 먹을 것 같아갖고. 장난감. 냐위. 발로네. 이것도. 새로운 건 언제나 신기하지? 이것도 왠지 2 플러스 1 하길래 사봤는데 어떨런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순이가 잘 먹는 캔 그레이트니스 내추럴 그레이트니스 캔인데 양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나리체리는 안 먹고 순이는 먹어줘가지고 그걸 많이 샀지요. 2 플러스 1 해가지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는 뭐냐? 나리 먹어볼래? 연어 트리 먹어볼 거야? 이거 물어가네? 순이 집이 우리 집이 외풍이 심해가지고 순이야 순이 이거 먹어볼까? 순이도 좋아요. 안 먹네. 아니야. 이건 싫어? 이거. 나랑 체리는 웰리스 이 파테 이것밖에 안 먹어요. 나는 체리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거랑 퓨퓨캐 입맛이 까다로운데 이거는 진짜 잘 먹더라고요. 어느새 우리 체리도 나왔어요. 체리도 나왔어요. 엄마 카톡이 엄마가 지금 외갓집 가셨는데 셀카, 셀카를 이렇게 보내오셨네. 기차 아니라고. 배통통실. 오늘은 볶음면. 이걸 먹을 거예요. 라면 먹기 좋은 날. 반숙이 됐네?
약간 라면이 좀 불긴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 맛있으면 된 거지 뭐. 이거 과자 사왔는데 다 안 먹을 거고 그냥 심심해서 뭐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어, 이렇게 조그매. 이 세 개가 이거 지금 완벽해. 맛있게 먹기 위해. 할머니. 아, 그래요? 저 혜야가? 네. 혜야가 옷 얼굴이 좋네. 이 정도? 이 정도면 됐겠지? 한컷 출시 중입니다.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 오. 오. 좋아 좋아. 바로 그거지. 맛있겠다. 좋다. 오랜만에 엑셀런트를 먹던가? 진짜 맛있는데?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그거처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자주 해 먹어야겠다. 이건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어야 돼요. 지옥을 이번에 다 봐가지고 지옥 보고 나니까 구경이 나니까 엑설러트. 아, 이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먹던가. 엑설런트에 완전 치였다.
와. 다 먹었다. 어. 잘 먹었네. 맛있다. 맛있어? 뭐야? 아, 그냥 해물이랑 볶았어. 고추장. 맛있다. 많이 먹어. 김 싸 먹어도 되겠다. 식은 밥 남아가지고. 아, 잘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 나오냐? 날짜 금방 가지. 오늘 날씨 좀 추워. 영하야. 12월까지 안 추웠었는데, 옛날. 세이블에 갈 것이냐? 간본다. 불러봐. 신이야. 하고 입을 툭툭 해봐. 안 해, 안 좋아. 안 오네. 날이 왔어 뒤에. 날이 왔어. 나 위. 간다. 갔어. 언니 비둘기 소리 내줄 거예요? 그르릉 한다. 순이 비둘기 소리 내주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는데 세이블? 좋아하는 거야 지금? 어, 좋아하잖아. 비둘기 소리. 순이 좋아요? 세리 왔어요. 세리 관심 보고 갖고 싶어요. 세리가 관심 받고 싶어서 왔어요. 응? 알았어. 너도 관심. 세리 관심 받고 싶어서 왔어요. 응?
빈약하다. 그러려니 합시다. 오늘의 점심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버섯 넣었어. 어쩐지 뭔가 어울리지 않는 향기가 보이더라고. 뭐야?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나도 그거. 역시 우동엔 초밥이지. 우동엔 초밥이지. 안 씻었네. 나도 닦았어. 맛있네.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 얘네들 맨날 술 마시잖아. 그러니까 괜히 술 먹고 싶더라. 맥주, 소주를 많이 먹던데. 이 로맨스 영화에 술은 안 빠져. 맞아. 술을 안 좋아하면 연애를 못 하나 봐. 남녀가 만나는데 술은 필수야. 어때 어묵? 괜찮아. 고추 어묵이래. 짜잔. 우와. 우와. 오랜만이야. 두 개다. 이게 언더고 아이스크림 위에서. 봐봐, 벌써 얼었잖아. 봐, 초콜릿이 얼었다니까? 우와. 초콜릿이 얼어. 먹어봐, 이거. 그래, 금방 얼어. 맛있지? 이거 초콜릿 다 얼어가지고. 맛있지? 근데 엑설런스가 맛이 조금 더 바닐라 향이 좀 진한 게 있어. 다음엔 그거 사 먹어봐야겠다. 두개더 맛있는데 엑설런트는 색깔이 두 개야. 아, 알아? 알아. 맛 두 개인 거 알지? 진짜 맛있다. 나 요즘에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맛이 막 휘황찬란한 거 말고 질렸어. 초코 바닐라. 맞아. 뭐 딸기까지. 먹을 때마다 맨날 바뀌어. 바뀌어. 베스킨 먹으면 아우 베스킨 맛있다 그러고. 계속 먹게 된다. 새로 나온 거. 아까 안 사려고 했는데 새로 나와서 샀어. 아 진짜. 모카나. 오 까매. 오 냄새 좋아. 그때 먹지 않았냐? 안 먹었어. 네가 사왔어. 내가? 아니야. 처음 먹어봐. 아니, 먹어봤지 나는? 빈츠겠지 빈츠. 이것도 먹어봤어. 안 먹었어. 아 아니네. 왜 이래? 그때 막을 때 초코 맛이겠지. 아,
맞아. 이렇게 사람이 기억을 못해. 커피 이거는. 난 정확히 기억해. 내가 뭘 사 먹었는지 알아. 맞아. 맛있다.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니까. 근데 끝은 이거 안에가 까만 거. 그치? 이게 더 맛있다. 모카 맛은 항상 오라. 그렇지. 옛날에 막을 때가 더 통통했던 것 같은데 납작해졌냐? 더 두꺼웠어. 쿠키도는 뭐랑 먹어도 맛있네. 엄마 없는 동안 인스턴트 엄청 먹는 거지. 엄마 오자마자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얼굴에 부었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향이 잘 샀네. 마지막 숟가락. 오. 밥. 밥이야 밥. 야 질 수 없지. 줬어. 먹고 이제 집안일 해야지. 빨래 하고. 걷어야 되지. 응? 빨래 걷어야 되지. 아니. 없어. 빨래를 해야 돼. 하고 널어야 돼. 오씨 비둘기. 야. 새끼들이 가 빨리 가. 얄미워. 밥 다 먹었어. 얘네가 밥을 다 먹는구만. 새끼 남나 봐. 여기 두 마리 틀이 달았어. 추워가지고 여기 있나 보다. 울보야. 울보. 울보. 울보 잘 있었어? 오랜만에 쓰리샷. 오랜만에 쓰리샷. 언니 방 들어가려고. 순이야. 순이. 뭐하냐. 나리가 손을 왜. 엄마 그냥 관심 없이 보잖아. 근데 체리는 아예 무서워. 차라리 그 피하는 게 낫다. 그래서 계속 먹었어. 오늘은 규동. 위엔 좀 차갑다. 아 그래? 응. 비벼. 비벼야지. 먹을만해. 괜찮지? 응. 밥 양이 꽤 돼. 그러네. 응, 양이 많아. 이건 다이어트 도시락이 아니니까. 간단하군.
어디서 먹어? 어디서 먹어? 예. 떡. 자. 자. 자, 방탕하게 놀아 봅시다. 오, 1인분 괜찮네. 로제 떡볶이랑 후라이드. 예. 오, 치즈볼도 끝나주는데. 예, 뿌링클이네, 뿌링클 치즈. 로제인데 내 국물을 좀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잘했어. 한번 해. 아, 다리 하나, 날개 하나 이렇게 들었네. 아, 하나씩 반마리. 어, 딱 반마리. 이렇게 후라이드. 맛있네, 후라이드가. 배부사랑. 잘 어울려. 잘 불러. 그러네. 먹고 또 걸을까? 그래. 이거 봐, 가루 엄청 많네. 노다지. 아, 쟤는 10대인데. 언니도 먹을래? 응. 신발봐. 뜨끈뜨끈한 밥이 됐습니다. 오늘의 아침. 뭘만해? 뭐가 비상식량을 먹는 느낌이야. 다음번엔 접시에다 돌려야겠다. 예. 네. 그지? 시켜놔서 그랬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뭔가를 차려 먹기가. 맞아. 그 전날 요리를 해놔야 돼. 바쁘면 안 먹게나 봐. 금방. 혼자 이거 먹어도 돼. 시즈. 아, 맞아. 엄마의 봤으면 잔소리 5조 5억 500번. 이거 괜찮다. 맛있다. 이거 다이어트 도시락 아니지? 아니야, 일반이야. 일부러 다이어트 도시락 안 샀어. 쌀이라서 맛있어. 근데 난 더 싫은 게 그게 닭떡갈비. 아, 맞아. 그리고 소세지. 맞아. 단백질 먹으라고. 그냥 그게 더 싫은 거야. 이제 한 달 뒤면은 2021년 끝이네. 22년이야. 징그럽다. 우주 그 넓은 공간에 한 살 한 살이 의미가 뭐가 있을까? 오, 그런 생각 안 드냐? 뭔가 득도한 느낌. 그러면서 계란 과자를 꺼내는 거. 먹으려고 샀어. 나는 계란 과자가 좋아. 어렸을 때 향수?
그랬어요. 향이 좋아. 계란. 분유 맛? 분유 맛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먹자. 엄마 뱃속에서 먹어. 아, 얘 좀 돌려 먹어야겠다. 그냥 돌려 먹어. 이거 봐, 치즈 다 떨어졌어. 아, 그래도 그게 맛있지. 완전 납작이가 됐어. 아. 아. 오. 뜨거워, 그지? 그 맛이지. 20초만 돌릴 거야. 몇 초 했어? 30초. 사실 10초만 해도 돼. 김치 아무도 안 먹었어. 나 하나 먹었어. 아, 먹었어? 너 안 먹었어? 응. 왜? 더러워서? 아니, 김치 볶음밥이야. 아, 그러네. 나는 그거야. 버터. 버터 볶음밥이라. 이거 먹어봐야겠다. 여기다가 뭘 넣어서 맞아, 이렇게 초 먹고 싶어. 생크림? 아, 초콜릿. 초콜릿. 응. 너 끝에 녹여서 중탕한 것처럼. 응. 그냥 마카롱 같다. 그치? 응. 맛있네.